존경하는 부산진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산진구청장 서은숙입니다. 올해 2월 백신 접종을 시작한 이후 6달 만에 전 국민 접종률 40%를 돌파했습니다. 하루 확진자가 한 달째 네 자리 숫자를 이어가고 있고 델타 변이와 돌파 감염 등으로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8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40대 이하 연령층의 접종이 시작되면 집단 면역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8월 9일 0시 기준 우리나라 1차 접종자는 2,093만 5,989명으로 전 국민의 40.8%이며 2차까지 접종 완료자는 772만 1,046명으로 전 국민의 15%입니다. 8월 9일 6시 기준 부산진구 1차 접종자는 16만 9,070명으로 이는 부산진구 전체 주민 대비 47.5%, 예약자 21만 7,182명 대비 77.8%입니다. 또한 2차 접종자는 6만 1,422명으로 전체 주민 대비 17.2%, 예약자 대비 28.3%가 접종을 마쳤습니다. 8, 9월 예방접종 시행 계획이 발표된 이후 저번 주부터 여러 대상군에 대한 사전 예약이 시작되었습니다. 우선 60세에서 74세 중 미동의자로 예방접종 예약 이력이 없는 분들을 대상으로 8월 2일부터 사전 예약을 시작하였고 8월 4일부터는 미동의자에 더해 예약 이력과 상관없이 60세에서 74세 연령층 중 미접종자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접종 장소도 보건소뿐만 아니라 위탁 의료기관에서도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사전 예약은 8월 18일부터 가능하며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8월 9일부터 8월 25일까지 접종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발달장애인,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 이용자 등에 대한 우선 접종 사전 예약이 8월 5일부터 시작되어 8월 21일까지 이루어지며 예방접종은 8월 25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18세에서 49세의 사전 예약 10부제가 8월 9일 20시부터 생년월일 끝자리가 9인 대상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전 예약 시간은 매일 20시부터 1일 18시까지이며 10부제는 8월 18일까지 시행됩니다. 8월 19일에는 36세에서 49세, 8월 20일에는 18세에서 35세, 그리고 8월 21일에는 18세에서 49세의 추가 예약이 이루어지며 8월 22일부터 9월 17일까지는 추가 예약 및 변동도 가능합니다. 한편 모더나 백신이 당초 계획된 공급 물량보다 절반 이하로 공급될 예정임에 따라 정부는 mRNA 백신의 접종 간격을 불가피하게 한시적으로 6주까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8월 16일부터 mRNA 백신인 화이자, 모더나의 2차 접종이 예정되어 있던 분들은 1차 접종일로부터 접종 간격이 5주에서 6주까지 연장됩니다. 단, 고등학교 3학년 및 고교 교직원, 기타 대입 수험생의 경우 대입 일정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접종 간격을 유지하며 입영 장병의 경우에도 입대 일자 등을 고려하여 기존 간격이 유지될 예정입니다. 일괄 변경된 2차 접종 일정은 이번 주 중으로 질병관리청에서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입니다. 백신 공급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을 안정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이므로 시민 여러분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는 가운데 그 유행의 끝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잠시 주춤했던 확진자 수는 다시 1,700명대로 치솟았으며 부산의 경우 요양병원 돌파 감염 등으로 지난 8월 7일 171명의 최대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부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2주 연장을 밝힌 지 이틀 만에 4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10일 0시부터 22일 자정까지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적 모임의 경우 18시 이후에는 18시 이전에는 4명까지, 18시 이후에는 2인까지 허용되며 직계가족의 경우에도 사적 모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개장 중인 부산 시내 해수욕장도 이 기간에는 모두 폐쇄되는데 외부 관광객 유입을 차단해 풍선효과로 인한 감염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높은 백신 접종률을 통한 안정화 이전까지는 방역수칙의 준수와 거리두기와 같은 유행 억제 전략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델타 변이와 더불어 돌파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이 필요한 이유는 백신이 돌파 감염을 완전히 막지는 못하더라도 감염 후 중증 또는 사망 위험을 줄이는 효과가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고 돌파 감염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더 많은 사람들이 백신을 접종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고 일정에 따라 백신 접종을 반드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뭐 기존에 이제 계획대로 나가는 일정도 있지만 이미 이제 대상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이제 추가 접종을 하기 위해서 일정들이 변경이 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전 예약하신 하고 난 이후에 일정 변경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기존 예약을 취소한 후에 재예약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예약은 백신의 배송 물량과 또 일정을 고려해서 접종일 기준 2주 전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접종일 기준 14일 이내에는 누리집을 통한 예약 변경은 불가능하고 접종 기관을 통해서는 접종일 전일까지 일정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을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보제에 따라서 지금 이제 예약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늦게 예약하게 되는 대상자들에게도 접종 일시와 접종 기간에 대해서 동일한 선택의 기회를 드리기 위해 접종 일자별로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10분의 1씩 사전에 할당을 했습니다. 따라서 10부제 기간 중에 가장 늦은 날짜에 예약하시는 분들도 동등하게 예약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60세에서 74세 미접종자 경우에 원래는 당초 이제 보건소가 시스템에 접종 가능한 날짜를 지정하고 예약 대상자가 방문 가능한 보건소를 정해서 예약한 후에 접종을 받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별로 운영 상황이 달라서 예약을 희망하는 분들이 보건소가 지정해 놓은 접종 가능일보다 훨씬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등 예약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접종 기관을 위탁 의료 기관으로 확대해서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추가 조치입니다. 당초에 보건소로 예약하신 분들도 위탁 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희망하는 경우에 보건소 예약을 취소하시고 위탁 의료기관으로 재예약을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사전 예약 마감 기한인 8월 18일까지는 꼭 예약을 하셔서 이 기간 내에 접종을 받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아마 시민들께서도 확진자 발생이나 또 델타 바이러스 또 돌파 감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단계로 유지하겠다는 발표를 하고 최근에 3일간 확진자 수가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4단계로 격상을 결정을 한 것이고요. 4단계 격상 관련해서는 제일 중요한 변동사항이 아마 오후 6시 이후부터는 사적 모임을 2명까지만 허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까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조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6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사회적 모임을 중단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경우에 2명까지만 가능하지만 가능하면 여러 가지 사적 모임을 지양해 달라는 그런 당부의 말씀입니다. 이것과 함께 행사와 집회도 금지가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운영시간이 오후 10시까지로 제한이 되고요. 또 유흥시설이나 콜라텍 등 1그룹의 다중이용시설과 코인 노래연습장을 제외한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이 금지됩니다.
또 실내체육시설,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스터디카페, 놀이공원, 워터파크, 마트, 백화점, PC방 등의 경우에도 오후 10시 이후에는 운영과 이용에 제한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름 휴가철을 맞아 부산 시내 해수욕장으로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되면서 이로 인한 풍선 효과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이 기간 동안 해수욕장도 폐쇄됩니다. 이번 4단계 조치로 많은 분들이 힘들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추세가 지속되면 지역사회 보건의료 시스템이 심각한 붕괴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불가피한 4단계 격상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가급적 집에 머물러 주시고 의심 증상이 있으면 즉시 진단 검사를 받아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부산진구도 방역수칙 이행에 따른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서 코로나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